근데 그거 하면 얼마예요? 얼마 안 들어요. 예. 그거 지금 할 수는 없느냐고요. 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부자가 되잖아요.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이거는. 네, 오세요. 여기 다 찍어드릴게요. 압구정 드릴까, 어디 드릴까? 아, 나 갈 거야. 한 명 다 드릴게요, 제가. 한 명 다 드려. 20, 30대한테 사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두기 위해서는 어떤 말 센스가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 나를 너무 과하게 낮추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20대인데 한 50대인 분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30년 뒤에 더 잘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사업거리를 좀 찾고 있는데 저기 좀 투자해볼까 하는데 나한테 너무 낮추고 다가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내가 투자하고 싶어질까? 그러면 그분을 높이되 굽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주변에 좋은 분을 두고 싶다. 그럼 만약에 이분이 좀 약간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걸 연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따님은 몇 살이세요? 따님이 저랑 동갑이군요. 따님 되게 좋겠어요. 이런 멋있는 아버지 두셔서 저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헐. 여기가 그냥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의 친구한테 알려주듯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렇네. 그 연결고리를 좀 네. 찾아보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분들이 성공할 때 보면 그 주변에 도와주는 어떤 기가 막힌 인맥분들이 한 분씩 꼭 존재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그게 되게 놀랍게도 되게 가까웠던 분일 수도 있지만 스치듯 지나갔던 인연인데 그것이 진행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치듯 대하는 누군가에게도 좋은 이미지들을 계속 남기셨으면 좋겠다는 거. 아, 이게 스쳐 지나갈 걸 알지만 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누구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잘 남긴다면 또 인연이 모르더라고요. 네네. 네. 결국 이게 여러분 마음 센스랑 다시 연결됩니다. 아, 그러면 왜 대표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여기서 내가 화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해.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이걸 합시다. 제가 일을 하러 왔어요. 네. 촬영이 뭐 예를 들어 10시였어. 네. 10시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까먹었어. 오늘 촬영을 까먹었어. 나는 근데 12시에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짜장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어떻게 사랑이 담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네. 저는 어디 가서 늦은 적 없나요? 저도 늦었으면 아 그분도 그럴 수 있겠군요. 화를 내고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 오늘 더 촬영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날 진짜 촬영 잘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위기도 좀 그렇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굴 보기도 좀 편치 않아지고 그쵸.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 사실 오늘 돈님 만세 온 것 같지 않고 마음 만세 온 것 같아요. 마음 만세. 대표님. 네네. 돈이 많이 없는데도 또는 많이 안 쓰고도 VVIP 대접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요거의 일례로 제가 전공 유아교육이라 했잖아요. 네네네. 5세 반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여자친구가 굉장히 예뻤던 거예요. 오케이. 아역배우처럼. 아, 그래서 처음에 막 친구들이 이 친구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게 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얘가 점점 낮춰지기 시작하더니 네. B라는 여자친구가 급부상하기 시작하더니 둘이 확 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네네. 이 친구만큼은 안 예쁜데 온갖 남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샤이니 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봤더니 B라는 친구가 뭘 하고 있냐면 와, 너 왕자님 같다. 야, 너 너무 재밌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해? 하거나 왕자 공주로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아마 표현이 풍부하실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보고 나서 뭐 작은 것만 얘기해줘도 막 깔깔깔깔해서 웃어주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갔어요. 저는 그분들한테도 표현을 해요. 제 근래 가본 분 중에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 분이 여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 뭐 반찬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냥 꼭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뻐지고 그분이 덤으로 뭔가 주기도 하니까 또 기뻐지고 이게 습관이 되면 어디서도 혜택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좋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VVIP 대접을 받으시는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딱 그거네요 정말로.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아, 이태리 쪽 가면 예, 예, 예. 거기 있는 오빠의 아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근데 거기 가면 별로 안 먹히잖아요. 아,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분이 들어와 봐봐요. 어, 네네네. 난리 나죠. 거기에 줄 설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아, 저는 막 편의점 갔는데 아이스크림 그냥 공짜로 주시고, 커피숍 같은 경우는 막 케이크 막 공짜로 먹으라고 막 주시기도 하고, 그런 혜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많았어. 자주 일어났으니까. 네, 대표님께. 네, 네, 네. 그럼 완전 VVIP도 못 받는 대우예요. 네, 사실은 보면. 왜냐면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걸 해주면 그 사람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왔던 분들하고 다르거든요. 다르지. 이태리 남자처럼. 이태리 여자라고 날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상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하게끔 만드는 묘책이 있다. 수리수리 마수리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하게끔 만든다고요? 네네네, 맞아요. 뭐 협박하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해요. 네. 실제로 학생들을 연구했더니 주입적으로 가르칠 때보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 했을 때 나중에 성적도 더 올라갔고 실제로 사회생활 할 때도 더 관계를 잘하더래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회사 식구들한테 뭔가를 제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들 훨씬 많으시니까 그쪽에 전문가니까 그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럼 그 순간에 제가 바로 피드백해 주는 게 뭐냐면 아 요게 요런 효과도 들어갈 수 있구나. 너무 재밌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이 그 다음엔 더 멋있는 효과를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너무 다른데? 약간 네. 보통 CEO들은 네. 자 이거 하세요 저거 네. 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내게 하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정확하게 해주고 그러면 이분들도 즐겁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즐거워지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미용실 프랜차이즈에 강의를 갔어요. 그 바로 옆에 누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미용실이? 다른 미용실인데 아~ 프랜차이즈 유명한 곳.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긴장 상태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직원분들하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요게 이제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뭘 해볼까요? 였어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집에 갈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싸주겠대요. 저는 말갈기 담당이 될 거예요. 댄스 음악을 틀어서 그때 뭐 춤을 춰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대표가 시켜봤다고 해볼게요. CEO가.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 뭐래? 또 일거리를 또 주네. 아, 일거리가 되네요. 예. 그 순간.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고 한번 실행해볼래요? 라고 하면 자기의 무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거리 vs 무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건 자율성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꼬리표인 거예요. 꼬리표? 꼬리표. 참 당신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꼬리표. 실제로 회사 식구분 같이 왔거든요. 근데 저분이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남편분을 남편 친구분들 앞에서 높여요.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참 잘한다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거꾸로가 많아요. 되게 자상한 척하죠.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손 하나 까딱 안 해. 막 맞아요, 이래가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꼬리표가 하나 생겼어요, 방금.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남편으로. 그런데 거꾸로 그 남편분들, 친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은 그걸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기쁜 약간 의무네요. 네, 기쁜 의무. 네. 근데 대신 엉뚱한 걸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분한테 있는 거에서 좋은 장점을 뽑아서 그걸 얘기해 줬을 때 그게 더 극대화되더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점을 찾아서 그거에 네. 꼬리표를 달아줘야 되겠네요. 네. 저도 우리 신랑에게 좋은 꼬리표를 한번 달도록 어려운데 요즘에 근데 막 뉴스 봐도 B2, 영끌, 뭐 N4 세대 집값도 너무 올라가고 이생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이런 MZ 세대에게 우리 주화효과 대표님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줘요.
산 정상에 간다고 네. 산만 봐요. 오, 나 언제 저기 가지만 보고 있어. 꼭대기만 봐. 네, 그것만 보고 있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가 되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산에 오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여정 자체가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바로 부자가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밤에 소세지 하나랑 소주 한 잔 가져다 그거 먹는 게 그분의 낚시예요. 근데 그거 하면 얼마예요? 얼마 안 들어요. 네. 그거 지금 할 수는 없느냐고요. 아, 할 수 있죠. 그냥 그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부자인데. 맞아요. 네. 하다못해 저가 막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종이들 갖고 오라고. 종이? 네. 예. 뭐 내가 여기다 부동산 이거 마크 다 찍어주겠다고 도장. 내가 땅이 너무 많으면 써도 많으면 기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줄 거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공원이 내가 기증한 땅이라고 생각해봐봐요. 와. 그럼 와서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해주고 그런데. 저분들 몰라서 그렇지 내가 기증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없다에서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있으니까 베풀 수 있고 네네. 말도 넉넉하게 나가고 표정도 밝아지고 예. 마음도 넉넉해지고 예. 여러분 이거 보다 보면 분명히 1년 후에 3년 후에 더 부자 되실 건 확실한데 맞아요. 근데 마음부터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당장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이거는. 네 오세요 여기 다 찍어드릴게요. 압구정 드릴까 어디 드릴까. 아 나 갈 거야. 한 명 다 드릴게 제가. 한 명 다 드려. 지금 듣는 순간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네요 진짜. 일단 있으면 내가 이만큼 부자구나 그거에 일단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 있는 곳에서 바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ight 예. here, right now. Right here, right now. 네, 부자가 되면 된다. 네. 네, 여러분 우리 MZ세대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마음의 자유, 정신적 자유를 위한 저희들의 응원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 저희를 정말 바로 이 자리에서 부자로 만들어주신 김주하 주하효과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